너 진짜 강대근 몰라? 어. 기억 안 나. 그럼 안다는 거네. 뭐? 모르는 거랑 기억이 안 나는 건 다른 거니까. 몰랐네. 네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. 어. 나 너한테 관심 존나 많아. 그러니까 조심해. 오늘까지 그거 다 풀어놔. 어. 주말 보충 잡혀서 오늘 좀 늦을 거야. 응. 20살이 되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. 하나. 주말. 오늘도 카페? 응. 넌? 난 선배들이랑 농구하려고.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. 카드 썼더라? 잘했어. 주말에 시간 괜찮니? 네. 여기로 1시까지 와. 20살이 되고도 지워지지 않는 점 하나. 네가 이현진이니? 네? 그래, 음악 한다고? 어떤 장르? 딱히 구분 짓고 하진 않는데요. 작업은 혼자 하고? 아니요. 음악 한 지는 오래됐어?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? 잘 안 해. 이번 광고 건으로 정 감독님 만났다고 얘기 들었어.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대서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네. 네? 불편한 것 같으니까 용건만 바로 말할게.
내 명함.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음악 보내놔봐.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.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점 하나. 안 받고 뭐해? 엄마한테 가서 전하세요. 그냥 신경 꺼달라고. 지금 뭐 하잖아? 우린 절대 이어질 수 없다는 것. 주말인데 뭐해? 여보세요? 어디야? 너 어디 있는 거냐? 나 줘. 기다려봐 엄마. 나 줘봐. 아, 줘 있다 줘. 어 여기 여기 여기. 아 형 보여요.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아 새끼 누가 불렀냐? 아 진짜 왜 그래. 아주 나 빨리 어? 오줄게 늦었어. 정호준! 아 야 나 안 해. 야, 이게 얼마 만이냐? 아, 쟤 왜 불렀어? 야, 왜 농담이다? 어? 나 봐. 스무 살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점 하나. 나 기억 안 나? 나 홍석준.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. 나 매운 거 좋아해. 진짜? 응. 너도 잘 먹어? 아니, 잘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해. 다행이네. 비슷해서. 뭐가? 좋아하는 게. 아, 그러게. 의외의 공통점이 있었고. 그럼 그거 먹자. 응. 저기요. 네? 저희 이걸로 3단계 해주세요. 매운맛 3단계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나 이거 한 모금만. 어? 아니. 이거 술이야? 아니, 술을 왜? 너 진짜 괜찮아? 뜻밖의 다른 점도 있었다. 아니, 안 괜찮아. 매워. 근데 술은 왜 들고 다녀? 아, 평소에 들고 다녀? 아니, 좀 많은데? 줘. 그래, 한 잔 할게. 줘. 괜찮아, 천천히. 야, 천천히 하자. 여기. 헤이! 그만, 그만. 위, 위, 위. 들어가, 들어가, 기저, 들어가. 선배, 들어가. 아이씨. 아, 들어와. 아이씨. 야, 야, 기저, 들어와. 야준아, 천천히 들어와. 선배, 천천히 하자. 선배, 한 번만.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. 야, 이쪽, 이쪽. 아, 이쪽, 이쪽. 미안하다. 농구 열심히 하더니 별로 안 늘었네. 괜찮아. 괜찮아? 괜찮아? 야, 너 뭐 챙겨 먹어. 너 농구 잘하네. 빨리 다시 하자.
오늘은 컨디션 별론가 봐. 괜찮아? 오늘 좀 피곤해서요. 뒤풀이 가야지. 다음에 갈게요. 죄송해요 선배. 왜? 같이 가자. 오랜만에 봤는데 술이나 한잔하게. 오늘 하준이 컨디션 별로래. 그래, 다음에 따로 보면 되지 뭐. 먼저 갈게요 선배. 고생했다. 약 바르고. 친구! 외경배 맨나? 네. 누구 좀 하더라? 짠. 진짜. 왜? 아니야. 학교에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? 아니라니까. 주말이라서 해본 거야. 기분 전환 삼아. 주말이 왜? 평일에도 하면 되지. 그냥 주말은 혼자 있을 수 있잖아. 처음이었거든. 혼자 있는 시간 가진 거. 고등학교 때 맨날 학원 갔으니까. 그랬겠네. 응. 다음에 또 같이 놀자. 그래. 짠. 짠. 근데 넌 안 취해? 응. 그 아까 카네이션 보던데. 이거 엄마 주려고 산 거야? 당연하지. 내가 엄마 주려고 용돈 모아 샀지. 너무 예쁜 거 잘 샀는데? 고마워. 사려고? 어. 아니. 아. 응. 못 드렸거든. 어버이날에.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아, 좀 불편해서. 이상하지? 뜻밖의 공통점. 나랑 똑같네. 응? 나도 불편하거든, 엄마가. 그래서 나도 안 사. 줄 수가 없었거든.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. 의외의 다른 점. 그니까 너 이상한 거 아니라고. 너도. 그러네. 우리. 요즘 곡 작업은 잘 돼? 작업? 응, 너 곡 쓴다며. 아, 들어볼래? 응? 아직 스케치이긴 한데 뭐 그래도.
알았어, 그만 마셔.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점들은 대근이 형. 새로운 산을 그려가고 있었다. 야, 곱빼기로 꽉꽉 담았다 이제. 와, 야, 건드지 마. 건드지 마. 나 사진 찍어야 돼. 그래, 사진 찍어서 SNS에 쫙 올려줘. 이 아름다운 사태를. 야, 근데 니들은 다른 데 갈 데 없냐? 맨날 곱창 찍어가지고 곱창만 씹고 있어. 아, 그럼 저희가 여기 말고 어디 가겠어요? 아니, 뭐 여자친구 이거 없어? 예. 어라? 요건 뭐가 있는 표정인데? 네? 아, 미소가 여유죠 그냥. 응? 있죠? 이 못 마시는 술도 마시게 하는 술럽. 아, 그런 걸 말하고 그래. 와, 저 진지한 표정을 보소. 어? 야, 한번 데려와. 내가 그냥 관상을 쫙 봐줄 테니까. 아니에요, 그런 거. 아직. 나 있잖아요. 나. 사장님. 너는 지금 곱창 그만 먹고 너 공부나 좀 해. 사장님이 그럼 나 너무 슬퍼지는데. 난 네 얼굴만 보면 그냥 슬프다. 먹어. 졸업하면 맨날 뭐라고 했어. 아유, 먹어. 이거 내가 살게. 진짜? 좋은 일 있냐? 그냥 작업 잘 될 것 같아서. 야, 그게 뭐 별거라고. 너 원래 잘하잖아. 그래도 최근에 잘 안 풀렸죠. 하긴 이현진 치고 좀 오래 걸리긴 했어. 근데 잠깐 들어보니까 개 좋던데? 이 심장을 후드려 파는 사운드. 야, 너 왜 얘만 들려주냐? 나도 들려줘. 알았어. 현진아 먹어. 아, 하지마 징그러워. 나 됐어.